자, IT 기반 구조의 발전을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초창기 때 컴퓨터에 대한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독일의 주제라는 사람이 했던 그런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튜닝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들어냅니다.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컴퓨터를 그쪽에서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런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붐이 일어나서 막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년대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IBM이라든가 이런 그 EMCC, 아까 전에 봤던 이런 회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컴퓨터 회사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기반 컴퓨터들을 다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메인 컴퓨터. 근데 그 이름을 붙이는 시초가 IBM에서 만든 이제 58년도 60년대 만들면서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라는 얘기를 해요. 보시는 것처럼 메인 컴퓨터라는 거는 여러 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컴퓨터들을 얘기합니다. 보면 거기는 누가 와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뭘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자료를 갖고 와서 컴퓨터를 다루는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서 막 작업을 해주고, 그래서 군대에서 와서 정보를 갖고 와서 이걸 이렇게 해줘, 이거 해주세요, 계산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입력하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이 나오면서 뭐냐면 이 컴퓨터에 접속하는 이런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접속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어쨌든 메인프레임 컴퓨터. 우리가 봤던 커다란 하나의, 말하자면 메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브가 아니고 메인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모든 계산을 담당하는 하나의 커다란 계산기. 그걸 이제 메인 컴퓨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IBM에서 만들었던 게 이제 IBM 1401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진공관을 트랜지스터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진공관을 요만하게 생긴 칩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트랜지스터가 발전을 해서 IC 직접 회로가 되고요. 이 IC 직접 회로를 요즘 말로 우리가 부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칩. 칩이 직접 회로를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공관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는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엄청나게 크기가 줄어들었죠. 옛날에는 건물 밑에 지하실 한 층을 다 썼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캐비넷 하나로 이제 줄어들죠. 이렇게. 이게 IBM 1401이고 IBM 360 컴퓨터. 이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표준으로 잡기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컴퓨터예요. 우리 학교에도 가면은 전산실에 저런 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이.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은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이 다 존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버급 컴퓨터들을 다른 말로는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미니 컴퓨터들, 덱이라는 데가 만들었는데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모든 회사의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해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야, 우리도 좀 해줘. 기다려, 기다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부서마다 야, 그러면 우리 용으로 우리가 업무할 수 있게 여기서 좀 떼어내서 조그만한 거를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미니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회사를 전체를 다 담당을 하는데 그 수요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좀 띄어다가 좀 작은 컴퓨터로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미니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이 미니 컴퓨터를 요즘 이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줄여놓은 컴퓨터 그거예요. 뭐 크기상으로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뭐가 나와요?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80년대. 근데 80년대 개인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지만 IBM PC가 나온 게 80년대고요. 70년대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제록스에서 만든 알토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제록스라는 게 이제 저기 복사기 회사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마우스, 윈도우즈 이런 게다 제록스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애플이라든가 윈도우즈에서 그거를 이제 비슷한 개념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서 쓰고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제록스에서 이제 만들어낸 게 알토라는 개인용 PC. 가 70년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는 범용으로 사용되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졌던 게 애플 1, 애플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만든. 그죠? 애플 창시자가 만들었던. 그 사람이 만들었던 게 애플 1, 2가 70년대 만들어지다가 사람들 수요가 늘어나니까 IBM에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게 80년대예요. 그래서 IBM PC를 우리가 PC의 원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알토라든가 애플 컴퓨터는 오픈시키지 않고요. 뭐냐면 자기네들만 만들어요. 다. 즉,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즉, 뭐냐면 메인프레임 컴퓨터처럼 하드웨어 제조회사가 다 만들어서 소프트웨어까지 붙여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것만 쓰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쓰는 개인용 PC는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사가지고 하드웨어를 사서 소프트웨어를 막 깔아서 쓰면 내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만 설치하면은. 이런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게 IBM PC예요. IBM PC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뭘 IBM PC라고 부르냐면은,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운영체제, CPU는 인텔 걸 써라. 그 다음에 운영체제, 컴퓨터를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즈, 옛날에는 도스, 지금은 윈도우즈라고 부르는 그걸 갖다가 쓰면 다 공용으로 쓸수 있다. 범용의 개념을 처음에 만들어서 오픈해버렸습니다. 아키텍처를 다 오픈해요, IBM이. 그러면서 이 기계를 IBM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제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 원칙은 뭐예요? CPU는 꼭 누구 걸 써야 됐어요? CPU는 처음에 인텔 걸 써야 돼요. 왜냐면 인텔 방식으로 그 안에 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CPU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기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그래서 그거를 꼭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텔 CPU.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뭘 깔았어요? 도스. 윈도우즈, MS4에 도스를 깐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IBM PC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드웨어들을 만들 수가 있고, 누구나 다그 기반 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보다 성장해야 안 성장해요? 성장할 수밖에 없죠. 애플은 자기가 만들어서 판매한다니까. 자기가 만들어서 다. 외주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오픈도 안 해놓고. 그런데 IBM PC는 다 오픈해서 그두 가지만 만들면은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오픈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는 이런 애플이 더 그때 윈도우즈가 나왔거든요. MS에서는 타자치고 있었고, 그때 애플은 클릭클릭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애플이 더 발전을 했죠. 그런데 이 오픈,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게 된게 IBM PC예요. 지금은 이제 거의 차등이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기술적으로 애플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IBM이 살아남았죠. 애플이 몰락했죠. 그죠? 실제로는 많이 성장, 미국만 성장을 했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는 성장을 못했잖아요. 애플이. 그러다가 이제 애플을 뭐죠? 아이폰 때문에 이만큼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그래서 IBM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거를 이때부터 시초를 우리가 PC를 잡습니다. 원래 개인용이 쓸수 있는 거는 70년대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IBM에서 이걸 만들면서 오픈하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얘를 PC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픈, 공개 오픈한 방식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됐고요. 이때 당시에는 개인용 PC들을 그냥 집에서 혼자 썼어요.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 뭐가 돼요? 인터넷이, 통신이 연결되죠. 컴퓨터 통신이. 인터넷으로 집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 시대가 오는 거죠. 90년대 후반부터.